빠방하이. 놀이공원 경영 시뮬레이션 롤러코스터 타이쿤. 뭐 90년대 생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게임이죠. 품에 묻지 않게 수많은 덕후들을 양산해낸 이 게임. 지금은 이런 사페짤들만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 정말 잘 만든 수작입니다. 물론 숨겨진 비밀도 많고요. 오늘은 놀코타의 숨겨진 비밀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롤러코스터 타이쿤의 소름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1999년 첫 출시된 롤러코스터 타이쿤. 성공한 게임답게 엄청 많은 시리즈가 있죠. 1편, 시리즈의 첫 작품으로 전설의 시작. 2편, 1편은 아이덴티티를 잃지 않고 허점만 보완해서 출시, 시리즈 최고의 명작으로 남았습니다. 3편, 초기 개발자가 물러나고 3D로 바뀌었지만 고퀄로 호평은 받았고요. 이후 롤러코스터 월드, 여러 확장팩, 그리고 모바일 버전들이 출시됐습니다만 1, 2편이 넘사이죠. 이게 99년 게임이 맞아? 할 정도로 엄청난 완성도를 보여주는 1, 2편. 롤러코스터 숫자도 엄청 많고요. 맛만 먹으면 온갖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데요, 그 경우의 수만 해도 만들 수 있는 롤러코스터 숫자가 무한대 수준이었죠. 이 게임 재밌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게임 개발자가 롤러코스터 덕후였다는 것. 개발자의 이름은 크리스 소이어. 어느 정도 놀덕이었냐면 롤러코스터 탄 게 650번 이상이라고. 크리스 소이어는 롤코타이 전에 트랜스포트 타이쿤을 개발, 이미 큰 성공을 거둔 전적이 있었는데요, 평소 덕질하던 롤러코스터에 꽂혀서 게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더 무서운 점, 이걸 무려 혼자 개발했다는 거. 그것도 99% 어셈블리어로요. 어셈블리어란 기계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저급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생산성은 막장이지만 정교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게 특징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사진, 이렇게 엄청난 노가다를 해야 겨우 나온다고. 하지만 롤커 정도로 규모가 큰 게임을 혼자서 만든다는 거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크리스 소이어는 롤커에 대한 열정으로 이걸 해냈죠. 이렇게 어셈블리어로 한땀 한땀 그려진 이 게임, 기대의 명작 롤러코스터 타이쿤으로 탄생하고 엄청난 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런데 2편까지 출시한 후 홀연히 떠난 크리스 소이어. 2편까지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미련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시리즈는 누가 어떻게 만들던 신경을 안 썼다고 하네요. 롤러코스터 덕질하다가 게임 만들고 히트시킨 다음에 쿨하게 떠난 크리스 소이어. 진정한 성덕인 것 같네요. 크리스 소이어의 또 다른 별명, 바로 배운 변태입니다. 어셈블리어로 그 노가다를 해서 별의별 기능을 다 넣었는데요, 덕분에 간접 사장 체험이 가능하죠. 뭐 기구 짓고 돈 버는 것까진 재밌는데요, 공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옥의 관리 타임이 다가옵니다. 그 정점에 있는 건 손님, 진짜 사람처럼 만들어놨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게 특징. 놀이기구 타지는 못하고 그냥 구경만 하는 손님, 격렬해 보이는 놀이기구에 겁먹어서 손절하는 손님, 미로 안에서 점프하면서 노는 손님, 길 잃은 손님, 그냥 신난 손님, 조용하는 손님, 손님만 보고 있어도 시간이 금방 간다는. 그렇다고 넋놓고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장사 망하기 싫으면 실시간으로 손님의 니즈를 살펴야 하죠. 이쁘게 잘 지어놨는데 파리만 날리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롤코타는 친절하게 손님 상태창에 문제 해결 방법을 적어놨다는. 상태창엔 기본 욕구인 행복도, 에너지, 배고픔, 목마름, 멀미도, 화장실 상태가 표시됩니다. 특히 행복도는 관리의 핵심. 이게 높아야 오래 머무르고 공원 평가도 같이 올라가죠. 그런데 이거 관리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놀이기구가 재미없어도 떨어져, 대기시간이 길어도 떨어져, 사람이 너무 붐벼도 떨어져, 벤치가 없어도 떨어져. 이 많은 손님들 다 관리해줘야 하는데요, 워낙 가지각색이라 관리하려면 머리가 빠지죠. 게다가 이놈들 뭐 이렇게 길바닥에 쓰레기 버리고 토해대는지 실시간으로 치워줘야 합니다. 만약 그대로 방치한다, 바로 손놈으로 진화합니다. 손님 빡침이 극에 달한 경우 쓰레기통, 가로등, 벤치 등 온갖 기물을 부수고 다니죠. 이것도 그대로 두죠. 그러면 다른 손님들까지 합세해서 다같이 부셔 부셔. 좀비 영화 한편 찍는 건 시간 문제이죠. 이런 애들은 모아서 수용도에 가둬놓읍시다. Anyway, 처음에 딱 이쁘게 지었을 때는 기분 좋은데 손놈들 관리하면서 간접 사장 체험 한번 하면 바로 알타FF 각이죠. 돈이고 뭐고 다 짓고 나면 이렇게 관리만 해야 하는데요, 워낙 까다롭다 보니 흥미가 팍 떨어지죠. 그래서 공원을 어느 정도 다 지은 다음에는 게임의 장르가 바뀝니다. 손님 괴롭히기 본격 사페 양성 게임, 아니 사페 감별 게임 롤코타. 별의별 유저들이 다 있는데요, 다음 순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롤코타가 갓게임으로 불리는 이유, 유저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기 때문. 하지만 적절한 통제 없는 자유는 이런 참혹한 결과를 낳죠. 사페 타이쿤 한번 보실까요? 먼저 호수에 던져버리기, 그냥 추락시키기, 코스를 없애서 이탈시키는 거, 뭐 여기까지는 흔하죠. 롤코로 범퍼카 만들기, 원심 불리기, 영혼 탈곡기, 유체이탈 각이네요. 다음은 죽음의 키스, 가짜 사나이 뺨치는 정신교육. 와? 저세상 체험 3종 패키지도 있는데요, 레벨 1, 누가 전망대를 지루하다 했는가, 전망대
해변신 자이로드롭 버전 레벨 2. 이건 어디까지 내려가는 걸까요? 지하세계로 강제 전입신고 레벨 3. 스릴을 즐기고 싶다면 날아서 우주까지 은하철도 999. 선 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경기 드라이브 코스, 선을 시계 넘어버리는 파이킹, 촉수에서 도무지 벗어날 길 없는 해적왕 크라켄. 이렇게까지 고퀄로 괴롭혀야만 하는 일이야? 그래도 여기까지는 탈만한 수준입니다. 차라리 죽여줘 소리가 절로 나오는 기구도 많죠. 첫째, 살아있는 지옥. 미로를 지옥으로 탈바꿈시킨 빌런이 등장했는데요. 놀이공원 전체를 미로로 설계했습니다. 탈출이 가능하긴 해? 네, 단 한 번 탈출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려 263년이나 걸렸다고. 진찰 결과 피곤한 것 빼면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하네요. 둘째, 네버엔딩 롤러코스터. 이번엔 놀이공원 내부를 레일로 꽉 채웠습니다. 무려 3000년 동안 즐길 수 있는 롤코. 비결은 고도 변화 없이 평지로 천천히 움직이는 건데요. 탑승과 함께 3000년이라는 영겁의 시간 속으로 빠지게 되죠. 셋째, 지옥의 워터파크. 이건 진짜 사페 같은 게요. 5000명을 동시에 입수시키지를 않나. 손님 컨디션별 익사 속도를 테스트를 하지 않나. 그냥 사람 담그는데 희열을 느끼는 것 같죠. 물론 이렇게 이상한 유저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게임 내에서 덕질하는 천재 유저들도 많은데요. 천공의 성 라퓨타, 인디아나 존스, 하울의 움직이는 성, 그리고 호그와트. 이건 좀 놀라운데요. 다이애건 엘리, 퀴디치 경기장까지 구현했다는. 앞에나 뒤에나 다른 의미로 무섭네요. 인기 게임 이스터에그는 당연 존재하기 마련이죠.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게임 속에 숨어있는 크리스 소이어가 보고 싶다. 그러면 손놈, 아니 손님 이름을 크리스 소이어로 변경해보세요. 짜자잔. 응? 틈날 때마다 사진 찰깍찰깍 찍는 거 말고는 특별히 하는 건 없는데요. 놀이공원 답사 갔을 때의 모습을 넣은 것 같습니다. 이름을 그래픽 디자이너 이름인 사이먼 포스터로 변경하면 갑자기 길에서 그림을 그리고요. 존이라고 변경하면 와? 라는 생각이 출력되고요. 케이티라고 변경하면 일반 손님보다 자주 멈추고 제자리에서 손을 흔듭니다. 멜러니로 바꾸면 불행했어도 행복도가 갑자기 반땅. 행복도와 에너지를 계속 최고 등급으로 유지하고요. 랜시로 변경하면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아이스크림을 나눠주죠. 특히 고카트에 이스터에그가 많은데요. 마이클로 변경하면 정상 속도보다 2배 빠르게 운전. 데이먼으로 변경하면 4배 빠르게. 그리고 미스터빈으로 변경하면 평소 절반 속도로 운전합니다. 이 미스터빈 맞죠? Anyway, 여기까지는 귀여운 수준의 이스터에그. 지금부터는 왜 만든지 모를 이스터에그들입니다. 리사로 변경하면 지나가는 모든 곳에 쓰레기를 버리고요. 도널드로 변경하면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죠. 배고픔의 수치를 줄여버리는 캐서린. 행복도를 낮춰버리는 캐롤. 공원을 떠나버리는 케이티. 모든 기물을 부숴버리는 엘리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펠리시티입니다. 이름을 바꾸면 전염병 보균인자가 되는데요. 지나치는 모든 손님이 기침을 하고 구토를 하게 되죠. 무서운 건 한번 걸렸던 사람도 또 감염될 수 있다고. 이외에도 숨겨진 이스터에그가 많은데요. 하나하나 테스트해보는 재미도 쏠쏠하겠네요. 롤코타. 이처럼 전혀 쉬운 게임이 아닙니다. 진짜 사장처럼 운영해야 하는데요. 손님도 손님이지만 직원도 속 장난 아니게 썩인다는. 롤코타엔 월급 루팡 직원도 많다는 사실. 중반부만 돼도 틈만 나면 놀이기구 고장나고 대기줄 길어지면서 행복도 떨어지고 잔디는 듬성듬성 수염난 것처럼 잡초 자라고 길거리는 쓰레기랑 손놈들 토로 가득 차고 직원을 안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비사, 인형탈, 미화원, 경비 마구 뽑죠. 그런데 깨끗해지지가 않네. 아무리 고용하고 고용해도 기계는 계속 고장나고 거리는 댕판이 되죠. 이건 월급 루팡들 때문인데요. 구역 지정을 안 하고 직원이 많아지면 농땡이 부리는 직원이 늘어납니다. 손님뿐만 아니라 직원도 수시로 이동시키면서 관리해줘야죠. 이 게임 접습니다. 그래도 접을 수 없는 이 마성의 게임, 치트키는 있지 않을까요? No, no. 개발자인 크리스 소이어는 공식적인 치트키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대신 좀 더 쉽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넘쳐난다고. 대표적인 게 우산으로 폭리 취하기. 입장료는 조금만 올려도 손님이 팍팍 줄어드는데요. 우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산은 필수템이라는 설정값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비가 오면 가격 상관없이 무지성으로 구매하죠. 시세의 10배, 최고액인 2만원에 팔아도 불티나게 팔린다는. 그러면 순이익이 18,000원. 웬만한 놀이기구보다 훨씬 나아서 사실상 치트키나 다름없습니다. 이 돈으로 직원 더 뽑으셈. 우산을 2만원에 사서 벌써 돈이 떨어진 가여운 손님. 그냥 놔주긴 아쉽단 말이죠. 실시간으로 돈을 뽑게 만들자고요. 우산 가게 옆에 바로 ATM기 설치. 손님이 뽑을 수 있는 돈은 제한이 없는 게 특징인데요. 이렇게 계속 돈을 뽑아서 몇 년 동안 공원에서 안 나가는 손님이 많아집니다. 이 게임 알면 알수록 무섭네요. 추억의 게임 롤러코스터 타이쿤. 아직 스팀도 판매하고 있고 모바일 버전도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은 플레이 한번 합시다. 마무리. 아직 프린세스 메이커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요크셔테리어.